자, 뭐 지금 뭐 앞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시간 6시 6시인데 아, 오늘은 내가 말로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홍콩 간다 했는데 홍콩보다 더 안 해, 더해. 이건 홍콩이 아니라 이거는 아유. 지금 뭐 앞도 안 보이고 눈보라가 치고 밤새 그래도만 그래도 눈은 잦아들었고 또 눈은 잦아들었고 하는데 지금 난 우리 지진 일어났다고 문자가 걸어놨는데 아 그래가지고 아 지진이 4.3인데 4.0으로 정정한다고 이래 와서 우리도 땅속으로 빨래드가 까봐 멸종하고 일어나서 지금 가는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어제 홍콩을 간다 해서 홍콩을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홍콩보다 더한 굴빗집을 갑니다. 방콕이야? 가는데 아 우리가 왜 가느냐 아 뭐 그 뭐 꼭 가야 하느냐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들어오는 왔어요. 날씨도 이래 추운데. 날씨가 지금 영하 10도. 전화가 들어오는 왔어. 그래가지고 아 누구시냐고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아들 그 굴빗집 어르신의 그 작은 아들. 내가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참 뭐 이제 관계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아 그런데 아 그 겨울에 부탁을 한 가지 한데 이게 딴 사람은 도저히 그렇고 지금 영월김 작가님이 내가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김 작가님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관심을 너가 놓고 이래 해서 부탁을 좀 드린다고 그래라고 그 부탁이 뭐냐면 달구 새끼 사료가 없어서 노인이 안달을 하고 있다고 말이요. 닭 사료가 없어서 노인이 안달을 하고 있다고 이래니 그리고 그 자식들이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올 겨울에는 굴빗집에서 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 물 떠오는 관계도 물론 뭐 지금 유튜브들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와서 해주는 건 좋지만 물 떠오는 관계, 난구 관계 거기에 여러 면으로 지금 그 추운 겨울을 거선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딸들 아들들이 최종 결정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지금 닭 사료 때문에 웃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그럼 뭐 꼭 그렇다면 닭살을 한 푼에 밀 닭살이고 무거워요 그게 몇 킬로예요 매울다 25킬로인가? 그러니 그러면 한 푼에 사가지고 어제 샀어요 사가지고 갔다가 주지 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일단 오늘 가서 그 어르신네를 모시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삼척에 아들한테 이제 만나서 아버님을 모셔주기로 하고 우리는 또 집으로 오고 내년 봄에 또 어르신이 내려오셨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있을 것 같으면 올려보낸대요 나한테 연락을 한대 도저히 그 노인이 와서 한 일주일에 잘 올겠지만 답답해하면 도로 올려 보낸대요 올라가신다면 올려보낸다 이러더라고 그럼 그때 또 혹시나 와가지고 좀 모셔도 좀 안 되겠냐 꼭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놀기 삼아 촬영도 하고 뭐 이러면 좋지요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 저 매월장 집에서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6시에 캄캄한 밤이야 그런데 가는 건 좋지만 송할머니가 왜 따라와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나도 휴가 내고 따라갈래 아주 이러는 거요 그래 뭐 또 이혼하기 싫으면 데리고 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송할머니와 우리 매월당 우리 사랑하는 매월당과 나하고 셋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잠은 한 잠도 못 자고 갔는데 어디 가려면 왜 이리 잠이 안 오지 매월당 좀 잤어? 잠도 못 잤어 자도 생뜬 눈으로 지금 이 생고생을 내는 또 원주를 가야 되는데 천천히 쉬어가면서 얘기 좀 해요 한꺼번에 다
며칠께 며칠께 야 어디 돼지 있으면 뒤치칠까 내가 이놈은 돼지 아주 우리 마누라 차를 기가 뭐인데 왜 나 마누라 차를 이렇게 골탕을 먹였어. 근데 실망을 하려고 계획을 해도 안 죽거지. 오늘 가는 게 미공표된 일이라 실망을 할 수는 없고 실망처럼 지금 실망처럼 그대로 제 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시청자님 들어와 봐야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좀 아, 만약에 산돼지만 있으면 그냥 뒤로 칠까요 내가 그냥 내가 차가 망가지더라도 그 형들은 어디서 노루가 말이오 그 고라닌가 노루인가 밭에서 어제도 나 나오는데 어디에 나 나오는데 두 마리나 있던데 그거 어디에 공격 간대가 나 어제 퇴근할 때도 노루인지 고라닌지 두 마리가 줄을 서갖고 나한테 또 오더라고 그러더니 쏙 들어가더라고 그건 멧돼지는 쳤는데 매월당이 매월당이 그래서 또 우리 그 강천한테 전화가 왔어. 강천한테 뭐 강천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작업을 하고 이런 강천한테 전화 왔어. 아 형님 말이여 그 시간이 되시면 내가 가야 하는데 지금 바쁘다네. 그 뭐 저 대형 뭐는 뭐를 다 땄대. 자격증을 다 땄는데 바쁘다 형님이 좀 가가지고 만약에 사료가 미국 가기 힘들으면 한 반포대라도 좀 해다가 좀 갖다 줬으면 자기도 사료 떨어졌다고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아 우리가 지금 아들하고 통해서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갑니다. 강천도 하여튼 고맙고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자기가 몸이 바쁘니까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한테 아 형님 부탁 좀 한다고 그래 그래라 해서 지금 가는데 지금 아주 뭐 영하 10도를 10도 아이고 찬바람 생생 부는데 차가 뜨세지질 않아서 야 이걸 눌러야지 아 이거를 이래 뜨끈뜨끈 해주지 자 기름은 342kg 들어있고 2kg 들어있고 내 차에 기름 없는데 어? 내 차에 기름이 없어 왜 차가 지금 난 많은데 기름 항상 기름은 가득 채워놔야지 내 차에 자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여명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홍콩을 가긴 가죠 그죠? 홍콩은 밤에 가는 겁니다 지금 봐요 홍콩보다 더 해요, 여기는. 아니, 홍콩 비행기 타면 그냥 자고 있나면 홍콩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날 불빛집 어르신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사료 좀 사다가 주고 노인 우리 아버님 좀 모시고 내려오면, 왜 그러냐, 이러니까. 겨우 도저히 우리 자식들의 결정인데 아버지는 아마 가셔도 안 내려올 것이다. 안 내려간다 할 겁니다. 지가 데리러 안 오고 그 유튜브 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 모시고 오시오 모시고 데려다 주시오 이랬다고 기자는 아마 여름 내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아들하고 티격태격 했는가 봐. 아들 어제 또 전화가 왔어. 전화 와서 아 그 일단 가가지고 가자고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모시고 좀 오면은 겨울을 따뜻하게 우리 아파트에서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받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김삿갓면 송호장 김삿갓면 옥동 송호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실망이나 똑같네 이러면 이렇게 되면 그지? 만약에 영상 실망 재방 보는 거네 물론은 아마 태백산 입구에 가면은 날이 셀 겁니다. 이 지금 땅바닥이 반질반질해요. 땅이 그 비가 와가지고
멸당 천장에 손 한번 대보지. 멸당 옷 따뜻하게 입었어? 입었어. 패디 입고 그 택도 하나 뭐 입었어? 그거 우에? 아 우에 입었어. 패딩을 두 개 겹쳐 입어야 돼 이럴 때는. 얇은 패딩 두 개. 여기는 김삿갓면 사무소. 그 위에다 또 빨간 걸 하나 더 입고 오지. 자, 지난번 컨셉하고 틀려 이리잖아. 아니 그래도 가방에다가 차는 뭐, 차에 옷을 가져와야지. 맨 겉에 잠만 뭐 입었어? 패딩 빨간 거 속에 입었지. 아 속에 입고 겉에는 검은 거? 아니 그렇게 입어야 돼. 두 개 입어야 돼. 안 돼 추워서. 세장가 가려면 나도 많이 입어갖고 세장가 가려면 그 유튜브 여기 방송이 잘 보여. 그래 세장가 이쁘게 해가지고 여기서 서서 30km로 갑니다. 만약에 가서 그 어르신이 안 내려온다면 그냥 놀다가 오면 되지 뭐. 그래도 되지 그지? 할 수 있어. 뭐 안 내려온다는데 좀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안 모시고 오면 우리도 마음 심적으로 편해. 안 모시고 오면 그거 사실 위험스럽거든. 땅바닥은 얼었지, 가랑잎은 깔려있지. 그 93세 노인이 내려온다는 건 힘들어지니까 일단 가보면 알겠지. 우리 그거보다도 내가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 내가 아유 내가 안 간다 안 간다 하면서 지금 일곱 번째 가고 있어. 일곱 번째. 아유 아이고 참나 진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두 사람 불쌍해 죽겠어. 어? 우동 넣어갖고 왔나? 어? 우동이랑 넣었나고. 어. 초리하고 매월당 불쌍해 죽겠어. 어? 뭐 또 몇 분 타지도 못하면 지금 거기 촬영을 가? 아이고. 짠짠이 낫겠다. 자, 여기는 이제 시골 우리 초당서원. 서원을 가고 있습니다. 초당서원을. 일단 한숨 자. 한숨 자야 돼. 열당님 인사해 얼른. 실망이요. 어, 진짜요. 아직 한 시간은 실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매월당입니다. 어찌 아주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어. 아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엄청 추운데. 추운데 깜깜합니다 아직. 아 일찍 장도에 올랐는데 제가 어저께 방콕 간다 그랬죠. 홍콩만큼 안 좋은 방콕 가고 있어요. 방콕. 네 방콕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방콕. 그래서 이따가 봬요. 방콕은 집에서 방에서 방구석에서 한 적이 있는 게 방콕. 방구석에 있는 게 방콕이고. 어. 불빛집은 방콕 맞죠? 야, 여명, 여, 저걸 보고 여명이라지, 저 동해야, 그지? 저기 여명이지. 시설지. 저 여명 아니야? 여명 이제 나, 됐지. 저기 이제 나올라 하는 거지, 그지? 자, 매울당님 강아지 파리 갔다가 매놓고 강아지를 자래 강아지를 일로 가져올라옵니다. 여기에. 자래 강아지 있잖아. 또 있지. 야 이런데 산돼지 한 마리 있었다. 있으면 차만 망가질 일이지 뭐. 응? 사람 오기가 있지. 그게 죽어가지고 타놓으면 밑에도 작살난대 차가. 작살나고 말고요. 근데 그나마 지가 뛰가서 그 정도지. 그게 맞아, 고라니 같은 거 차가지고 왜 바르면 밑에. 자, 임 작가. 그 문이 잘 안 열려, 아직 거지. 안 열리니까 그냥 열어. 그냥. 아, 이게 얼어가지고? 얼어가지고. 어제 비가 왔잖아. 무슨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창문이 지금 얼었어. 아, 진짜 얼었네. 안 열려? 안 열려? 열어줘. 열었어. 아,
우리 시골 집에 왔습니다. 지게 집에 강아지 저 아래서 키우던 걸 여자가 떠놓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장화신었네. 장화 저기 저 폭신의 털이 늘어서 지가 샀잖아. 아 밑에도 안 늘었고? 뭘 가서 오뎅 하나 사오라니까 뭘 돈을 털이 늘었대 저게? 어 사오라니까 뭘 돈을 맞추고 이게 뭐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냐고 이러니까 아 그거 원래 그리 비싸요 이랬더니만 아차 장화를 샀지 내가 아이나 샀다가 잊어버린 거야? 어 38,000원에 18,000원이면 되는데 오뎅 한 개하고 뭐하고 뭔데 그렇게 비싸나? 아 그렇게 비싸요 원래 아주 이러는 거요. 아니 장화를 할 게 아니라 털 장화라고 저기 속에 털. 하 저 둘이 신난. 저기 이제 저도 찌니까 더 좋아할 걸. 집에 갖다 놔두려나 다시 가지고 왔고. 뭐 매월당 아차 장화를 샀다고. 뭘 사오라니까 야가 장화 속에 털 들었다고? 털 들었어. 발 안 시려? 하이 솜이라 이 솜. 뭔 장화가 털신을, 2만 원이라고? 털신을 뭘 왜 그래 싸? 털신을 사라 그러려 했는데 바람도 분다. 그거 저 장화 실전 아 털신 필요 없어. 어. 저거 딱 신으면 눈이고 뭐. 안 미끄럽나 밑에도? 밑에 안 미끄럽지. 장화나 미끄럽게. 안 미끄러우면 됐지. 안 미끄럽게 만들. 나도 저걸 하나 사볼까? 겨울에 신게. 겨울에 신게. 아주 좋아. 밑에 안 미끄러운. 촬영된 여튼 저거 좋겠어. 자, 우리 집 마을을 벗어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태백으로 방향을 틀고 갑니다. 자,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가 야 여명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아들은 뛰기 안 하면 아버지를 좀 모신다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안 온다 아들 안 온다면 아버지가 안 온다면 뭐 우린 거기서 그냥 고기 꼬먹고 놀다가 가다 고기 사가지고 가야 돼. 거기서 안 내려올 확률이 있어. 내가 어제 전화를 하니까 이러면 새끼들 말이야. 어? 저들이 끼와 이게 왜 다른 유튜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유 노인이 그때는 아주 정신이 멀쩡하던데. 근데 우리한테는 미안하니까 그렇게 일부러 또 그럴 수도 있어. 아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왜냐면 아들이 안 모시러 오고 왜 남한테 시켜야 이거잖아. 그거지. 딱 그러더라. 그러죠. 에이 뭐 아들이 바빠가지고 못 오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뭐 이러니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와서 노는 건 좋아요. 용을 사람들 오셔서 여기 노세요. 노는 건 좋은데 안 간다 안 가. 아이고 대쪽 같더구만 그 나이 거의 살자니까. 굴빗집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매월당님 말단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네. 그런 머리는 아직도 있으거든. 아니 그분이 뭐 술을 좀 많이 드신다 뿐이지 엄청 기억력이랑 좋잖아요. 지금 시속 40, 75km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시간에 또 가야 돼, 6시에. 아, 나 참. 엄마야, 충전. 이거 뭐요? 충전을 뺐다 다시 끼워. 아, 여기가 없네. 다시 뺐다가. 빨리 다시 뺐다가. 다시 끼워봐. 아, 힘줘서 밀어. 안 돼. 이거 안 돼. 자, 이거. 이거. 자, 그거 빼고. 가서. 없다가. 오케이. 연두색이라 해야만 충전이 되는 거요. 고속이요. 93% 있는데. 하면 7% 썼네. 어떻게 됐든 뭐 겨울에 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찰량 많이 하고 이제는 뭐 오늘 내일 오면 내년 어르신 잘 모시고 내려오는 게 관건이니까 그게 관건인데 내년 봄이라 해야만 노인이 올라가니까 또 뭐 그 안에 올라간다면 뭐 또 데려다 주지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강천도 그렇게 고맙게 전화가 왔고 강천도 참
씀씀이가 전화 와서 어 씀씀이가 아주 좋더라고. 어 또 아들하고 나온 기 통화를 하는 관계니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멀리 살아니까 그 아들네도 엄두를 못 냈고요. 그지? 그 아들 아버지라도 재산이라도 많고 돈이라도 많고 그럴까? 안 그럴까? 좀 틀리겠지? 근데 그러면 땅 누가 사고 누가 뭐 해 그 땅? 난 그냥 공짜로 가져라도 그 저치고 올라요. 그리고 뭐 지붕이 만년 지붕도 아니고 그걸 굴피를 빗게 가지고 그걸 또 갈아야 돼. 그럼 뭐 좀 못하지 뭐 자녀들이 지금 아버님 모시러도 못 가가지고 이러는데. 원칙은 그렇지. 아 저 뭐 뒤에 오는 게 좀 뭐 계획가는 고속버스나 이 여 조심해야 돼. 여기 이쪽이 응달이라서 항상 얼어가지고 있어. 있으니까 열심히. 응달이 뭐 상동 갈 때 저자로 가지. 올 때 이리 오는 거. 그러니까 저게 조심해. 거하고 저 와숙상에 가기 전에 커브. 거기 앞에 차가 있어서 커브를 밟는단 말이야. 아 돌이킬 밟기를 조심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일어나셨나요? 아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제 저녁형이잖아요, 그지? 아침형이 많대. 전체 아침에 일어나 이 시간이 다 일터로. 새벽에 차들이 많더라. 용원에서도 차들이 많이 나가더라. 집에서 나오는데. 어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당신 차는 자동이라서 그런지 이리 라이트를 멀리 비춰야 돼. 약간 자동이야.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앞에 차 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어두우면 켜지고 이래. 멀리 비추고 말고 할게. 아니 꺼내. 멸당 차가 문제더만. 멸당님 차는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이고 라이트가 오래돼가지고 갈아야지. 가는데 뭐 20만원씩 40만원 줄래. 아 그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 어휴 비싸지. 캐슬을 다 갈아야 돼. 내 거는 이거 한 개가 45만원인가 그래. 비싸구나. 그랜저는 한 개가 한 6, 70만원 가. 나는 몇만원이면 가는 줄. 시청자님들 여명이 보입니다. 여명이 그리고 야, 어디 가려면 왜 그 잠을 왜 그럴까? 마음이 열려서 그럴까? 성부가 애들인가 보지. 왜 그럴까? 편하게 자면 될걸. 아니 그거 왜 애들이 되는 거야? 생각이 많아 그런가? 새로운 이 유튜브하고 보통 아주 이렇게 잠을 잘 자야지. 잠을 아니 실망을 하면 잠을 자라. 잠을 잘 자는데 실망 아이들 세상에서 어디 갈라 하면 어쩌도 잠을 많이 안 잤잖아. 어제도 많이 잤나 낮에? 낮에 뭐 시간 자고 어제 잘 잤는 건 뭐 어제 저녁 잘 잤. 에이 그 참 또 걸렸네 매울당한테. 아니 근데 새벽에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신 몇 시에 갔어? 10시 몇 분에 갔지. 그리고 일어나니까 그질로 바로 잤거든. 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2시 조금 못 돼서 2시에 일어났어. 2시에 어떠니까 일어나가지고 남들 자면 어떡해. 12시쯤 자면 12시쯤 자면 되지. 5시까지는 딱 자거든 나는. 아 그렇게 자야 돼. 1시, 2시 집에서 거의 1시쯤 자거든.
그거는 5시 5시면 일어나? 당신은 그 출근을 해야 된다 이때는 꼭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고 그거를 이길 만한 재미있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먹고 놀잖아. 이런 데 가는데 신기하잖아 지금. 안 자도 되니까. 집에서 낮에 자면 되니까 밤에 안 자는 거야. 직장 그만두고 나는 평생을 태어나서 평생을 일을 안 했어. 일을 지금까지 그 직장도 댕기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시간만 떼어가지고 공무원이 직장을 댕기는 동 마는 동 따라오면 되나? 그러니까 봉급만 타먹고 봉급 도둑놈이지. 봉급 도둑놈. 내 같은 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손 취미생활에 직장에 가서 취미생활 막 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건국이 바로 섰어. 대신 도둑질을 안 하잖아. 뭔 이상한 소리야. 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건국이 바로 섰는 거지. 열심히 하면 백성들이 죽어요. 참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유튜브에 대고 하지 마.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밤낮 일해? 없이 일해. 뭐, 공무원들이 그건 뭐 저 양질로 아니 그 일을 할 부서가 그런 거지. 당신은 맨날 뭐 일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데 다녀가지고 그런 거지. 그럼 편하게 있다 나오지 뭘 그리고 고생시리. 그건 생각이고. 에이. 진급하고 뭐 하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누가 시켜주고 누가 해. 그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요. 내것이 그 진급도 필요 없고 이런 데 살아봐. 아이고 세상 얼마나 좋다고. 가만히 좀 한 달에 한 번씩 돈 나오지 참. 자, 그건 그렇고 여기에는 중동면, 산설면, 아주 중동. 어? 멧돼지 박은 데요. 여 멧돼지 박은 데인데 여가 콩알머니. 저 밑에요, 더. 밑에요. 아까 더 지나왔어. 하여튼 멧돼지 박은 데를 지나왔어요. 지나왔고 여기는 그 유명한 녹전 산설면 녹전이 녹전 중학교 옆 앞 도로를 진입, 녹전 중학교를 진입. 하고 갑니다. 아직도 여명이 똥이 돌 와요. 아직도. 아 이거 색깔 있는 걸 좀 짤 하나 사야 돼. 속에는 근데 이거 하나 입는데 그렇게 그거를 지금 그건 지금 얇아 여름 옷이잖아. 그 패딩으로 된 그런 게 있어. 두꺼우면 안 돼. 아니 얇아야 돼. 얇고 그렇게 말고 딱 적당한 게 있다고 몰라서 그렇지. 그럼 두 개를 못 입잖아요. 잠만 입고. 입고. 나도 지금 두 개 입었잖아. 네. 속에 얇은 거 입고. 아이고. 겨울 잠바는 자꾸 겹쳐 입어야 돼.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건 안 돼. 더운 벗어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하나씩. 그래서 겹쳐 입고 이래야 된다고. 특히 산에 갈 때는. 자 이제는 왜 가는지 알고 홍콩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알겠지요 우리 시청자님들. 진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요거 어디 요거 아니 밑에 거 아니 내가 눌러 밑에 거 그건 눌러 밑에 거 눌러 자 강동 오니까 약간 여명이 똥이 터서 아주 가로등 생생하고 보이네요. 상동을 오니까 보여요. 여기 지금 이 허연기 뭐예요? 연막 칼섬을 뿌렸나? 연막 칼섬이 이렇게 뿌려나가고 차가 다 막혀져. 아니 뭔 어제 눈이 얼마나 와가지고 막감 요즘에는 모래는 아예 안 뿌리고 이것만 뿌려. 이것만 뿌려?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슬슬 오면은 더 번지번지 더 막. 자 이거 할 적에 1,000원 더 주고 세차를 미션 꼬지 해야 돼. 맨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 여름에는 그게 많이 했는데. 여수 뭐 여 학교 앞은 30km가 아니지? 그거 없어. 여기? 보건소 앞에 50km짜리가 하나 있어.
아니요, 초등학교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뭐 얼마나 뿌려놨으면 이제 허여해. 밤에 가면 완전히 번질번질해 보인다니까. 이게 다 얼음 보고요. 그렇겠네. 정서경 내 집 상동권 이제 설비 원소병 공장 여기 명남형 원소병 공장 원소병이 저 집에서 먹고 학교를 다녔어. 상동 보건소 지나갑니다. 캄캄하네. 9시대 상동 국지회관 칠랑이골, 칠랭이골. 전반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그 스위치 좀, 스위치 좀 줘라. 네? 그 스위치 밑에 거, 밑에 거. 자, 여기는 태백산 어병제 가는 길인데 양쪽은 눈이, 이게 지금 하얀 게 눈입니다, 눈. 이거는. 어제 눈이 좀 왔어. 저거 산에 봐봐줘. 눈 왔잖아. 완전 진짜 앙상골이네, 앙상골. 아주 땅바닥도 미끄럽고 아주 조심해야 하는. 아주 이 전 양 다 바닥이 빙판이고 눈입니다. 눈이 아주. 바닥은 아주, 뭐 저 어? 바닥은 이쪽은 괜찮은 저쪽이 그늘 그러니까 쪽으로. 지금 요거 정상이 아닌데도 이러는 게. 그걸 비추던 눈이 마요한가 아니나 뭐 마요기야 했으려고 저걸 저 아유 저 띠지골로 가. 강촌이 뭘 그래. 아유 형님 바빠요 바빠요. 그거 뭐 큰 트럭 큰 면허 딴데 났다며 큰 차 한다고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실컷 올렸어. 저 눈 많은 거 봐. 아이고 도로니까 없지. 어휴 빙판이 빙판 완전 빙판입니다. 아.